포하. 안녕하세요, 포비예요. 혹시 여러분들은 07년생과 아이돌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으신가요? 오늘 소개할 인물은 바로 여자 아이돌 그룹 아이브의 보컬이자 팀이 막내로 풋풋함과 통통 튀는 매력을 동시에 내뿜고 있는 가수 이선님이에요. 이선님의 본명은 이연서로 활동명과는 관련이 있다고 하는데요. 본명인 이연서에서 가운데 글자인 현을 제외한 나머지 이화서를 붙였으면 이서라는 닉네임이 만들어지는데 이를 활동명으로 사용하게 되었다고 해요. 그 이유는 본명인 이연서보다 이서라는 이름이 더 강렬해 보여서라고 하네요. 2021년 11월 1일 아이브라는 걸그룹으로 데뷔한 이선님은 데뷔하기 전부터 최연소 아이돌이라는 타이틀로 화제가 되었었는데요. 그 이유가 07년생으로 데뷔 당시 만 14세에 불과했기 때문이라고 해요. 하지만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167cm라는 큰 키와 성숙한 외모로 전혀 중학생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비주얼을 소유하고 있어서 앞으로의 미래가 더 기대되는 여덟 중 한 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이선님의 캐스팅 비화는 여느 연예인들처럼 독특한데요. 2019년 초등학교 6학년 때 신세계 백화점으로 음료수를 사러 갔다가 지금의 소속사인 스타쉽 엔터테인먼트의 이사의 눈에 띄어서 캐스팅되었다고 해요. 지금까지 많은 연예인들이 길거리를 지나다니다가 또는 친구의 면접이나 오디션을 쫓아가다가 캐스팅되는 일이 많이 있는 것을 보면 아무리 어려도 연예인이 될 상은 다르긴 다른가 보네요. 사실 이선님은 스타쉽에 캐스팅되기 이전에 SM이 소속이 될 뻔했는데요. 2016년 SM에서 미래의 스타들을 발굴하기 위해 SM 키즈 모델 선발 대회를 열었다고 하며 이때 약 6,000명 이상의 지원자들이 몰렸다고 해요. 여기에 이선님도 지원해서 무려 400대1의 경쟁률을 뚫고 SM 키즈 모델 1기로 선발되었다고 하는데 그 이후 키즈 모델 계약이 끝나면 일부 인원은 SM 소속으로 전속 계약이 가능했다고 하네요. 이때 SM에서 이선님을 놓치게 되면서 SM과의 인연은 여기서 끝났다고 하네요. 이선님은 연습생 시절에 아이즈원이 팬덤인 위즈원이었을 거라는 추측이 있는데요. 트위터에 이선님의 초등학교 동창이라는 사람이 이선님의 데뷔를 축하해주면서 이선님이 초등학교 시절 조유리님 포토카드 3장을 5,000원에 사갔다는 썰을 올렸어요.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현재 아이즈원 소속이었던 장원영님과 안유진님이 같은 그룹에 속해있는 성공한 덕후가 아닌가 싶네요. 2021년 12월 1일에 걸그룹 아이브로 데뷔한 이선님은 단 4일 만에 레전드자를 만들어냈는데요. 바로 2021년 12월 5일 SBS 인기가요에서 데뷔곡인 11을 공연하는 무대를 가졌었는데 이때 카메라가 이선님이 얼굴에 너무 가까이 와서 초근접샷을 해버렸다고 해요. 여기서 이선님은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눈을 더 크게 뜨면서 일명 얼빡샷이라는 레전드짤이 탄생되었는데요. 이 카메라샷 영상은 업로드 6시간 만에 조회수 100만 회를 넘겼다고 하며 나중에 왜 눈을 더 크게 떴냐는 사람들이 말해 카메라가 가까이 왔을 때 눈을 깜빡이면 안 될 것 같아서 일부러 눈을 더 크게 떴어요 라고 답했어요. 올해 중3으로 만 15살인 이선님은 아직 잼미니티를 벗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중학생답게 잼민스러운 말투에 급식체를 자주 사용한다고 해요. 대표적으로 무엇무엇 해버리기, 무야호, 킹정 등을 자주 사용한다고 하는데 비주얼이 정말 성숙해서 그렇지 저 나이 때는 저런 말투가 나오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긴 한 것 같네요. 그래서 그룹 내에서도 언니들의 사랑과 예쁨을 가득 받고 있다고 해요. 이선님은 어렸을 때 여배우와 뽀뽀하는 특이한 경험이 있다고 해요. 2010년 이선님이 4살이던 시기에 드라마 동이로 큰 인기를 끌었던 한유주님이 길거리 인터뷰를 하는 것을 이선님의 어머님이 보고 촬영 현장을 구경하기 위해 이선님을 안고 근처로 갔었다고 하는데요. 그때 한유주님이 아기 이선님을 보고 너무 귀엽고 예뻐서 먼저 뽀뽀하려고 다가가자 아기 이선님도 거부하지 않고 뽀뽀를 하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탄생했다고 해요. 뽀뽀는 한유주님과 했지만 이선님의 롤모델은 블랙핑크의 제니님이라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제니님이 가수로서의 커리어나 늘 화제를 몰고 다니는 패션 또는 방송활동 등 다방면으로 닮고 싶다는 팬사인회에서 밝힌 적이 있어요. 아직 나이도 중3에 불과하고 비주얼도 그 누구에게 뒤지지 않으며 데뷔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레전드 짤들을 배출하는 걸 보면 앞으로가 정말 기대되긴 하네요. 07년생인 이선님의 나이 체감이 잘 안 되는 분들을 위해 한번 몇 가지를 놓고 비교를 하려고 하는데요. 2007년 전국을 텔미 열풍으로 만들었던 원더걸스의 데뷔가 2007년 2월 21일에 태어난 이선님보다 빨랐고 호구마로 유명한 거침없이 하이킥의 호박고구마 편 방영일도 2006년 11월 14일로 이선님보다 훨씬 먼저 나왔으며 또 지금의 스마트폰이 있게 한 혁신의 아이콘인 아이폰이 이선님의 출생보다 빠른 2007년 1월 9일에 첫 출시되었다고 하네요. 와, 이렇게 놓고 보니까 영상으로 봤을 때는 몰랐는데 확 체감이 드네요. 세대 차이가. 네. 성격 유형 검사인 MBTI에서 이선님은 ENFP라고 답했는데요. 이 성격 유형의 대표적인 특징으로는 감정이 얼굴에 잘 드러난다, 위기 대처 능력이 뛰어나다,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타고난 능력이 있다로 무대에서 다양한 표정으로 공연을 하는 것과 갑자기 들어오는 카메라에도 당황하지 않고 잘 대처하며 팀의 막내로서 언니들을 즐겁게 해주는 이선님을 보면 꽤 정확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이 성격 유형을 가진 유명인으로는 에스파의 카리나님, 이지의 유나님, 스트리머 우주아마님 등이 있어요.
대표적인 호불호 음식이 민트초코를 좋아하시나요? 라는 질문에 베스킨라빈스에서의 원픽은 허니치즈 트랩이지만 민트초코 또한 좋아한다 라고 답하며 민초파임을 밝혔어요. 하지만 뜨거운 민트초코 라떼나 다른 민트초코 음식을 좋아하는지는 알려진 바가 없어 민초 극호파인지는 알 수가 없었어요. 이 영상은 인터넷에 기반한 자료들을 정리하여 만든 것이라 사실과 조금은 다른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 양해 부탁드리고 잘못된 내용이나 TMI에 대하여 추가하실 내용이 있다면 댓글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오늘도 포비 하나로 되시길 바라겠습니다.